긍정적으로 해볼까요? 바라는 점들을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이런 걸 바란다.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처음에 회비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회와 그 중앙회의 어떤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나서도 어떤 차별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그 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지역에서 뭐 지정관리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또그 금액을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 회비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지역회의 어떤 그큰 덩어리를 덜어내기만 하면 일단 큰 부담은 없을 거고, 그리고 중앙회에 내는 것도 조직을 효율적이고 가볍게 운영을 하면 많은 거품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턱대고 낮게 받기만 하면 사실 협회의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회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특히 기초연구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서, 좀 속도가 늦더라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한다는 전제 하에 어느 정도의 회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협회가 그 직업 윤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활동이나 이제 회원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못 한다면 무조건 싸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럼 그냥 의무가입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협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돈 아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건 저같이 이미 가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돈 아끼려고 한국건축사협회를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건축사협회가 이런 걸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떤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나갈 거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동의를 해도 대한건축사협회보다 작은 조직이 될건 뻔하고, 그리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텐데, 왜 만들었어란 욕도 먹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참 많을 것 같다라는 거는 그만큼 해줘야 했었던 거를 못 해줬다라는 걸 텐데, 그렇네요. 사실 건축사들이 건축사라는 가 되고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는 순간 순수하게 건축사로서 건축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영인으로서의 역량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만은 준비가 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은 준비가 안돼 있었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디서는 그거를 좀다 때때마다 뭘 해야 되고 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도움이 될수 있는 만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는 분들한테 하나씩 물어서 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는 뭐 세금은 또 어떻게 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노무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건축사 사무소들이 큰 데들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운영은 어떻게든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1인 기업들도 많고 굉장히 소규모의 기업들과 소규모의 사무실들이 그런 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체계와 또는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만 잘 만들어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 중에서 그 서로 상충하거나 같은 법령인데 그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정단체로서 말하자면 심판의 역할을 좀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뭐 일례로 뭐 에너지 계획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그 시험 성적서 요구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건축사 단체가 딱 전화해가지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라, 뭐 이런 걸 강하게 계속 권고를 하면은 결국엔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막 임의로 해석해서 막 다락 규정이라던가 뭐 하여튼 되게 많잖아요. 보고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건축사 대표의 이름으로, 건축사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이거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것도 해결이 될것 같거든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지속해서 또는 그게 수정이 될 때까지 네.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알기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많이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많이 안 한다는 네. 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도 분명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협회의 필요성 또는 그 방향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협회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에 대한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 되게 최근 일인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시험 건축사 시험 부정 터졌었잖아요. 사실 다 어렵게 땄는데 사실 허탈하죠. 허탈한데 어떻게 보면은 시험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은 출제위원이 이제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어서 CAD를 도와줄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네. 유출이 됐다는 네네. 건데 문제가 있는 시험이고 이 시험 그 건축사를 걸러내는 건축사가 될 자격을 걸러내는 시스템 자체에 다들 불만이 있는 네네. 건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 상상인데 협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면 시험 주관 기관이 두 개가 될 수도 있다고 다른 생각해요. 방식의 시험을 네 양쪽이 아까 말씀하신 네. 뭐 그런 뭐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거나 이게 결국은 개소 사무소를 하려면 의무 가입이라면 네. 그러면 개소 사무소를 하는 지식을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계약서 쓰는 네. 법. 영국에서 실제로 그거를 터뷰하죠. 네. 마지막. 아, 맞아요. 네. 리바가 맞아요.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거죠.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 저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시험의 퀄리티를 갖고 양쪽 협회가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대한건축사협회가 뭐 한국건축사협회가 약자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가 대한건축사협회 인증건축사는 여기 마크를 달고 있는 데들은 뭘 되게 잘하더라. 근데 한국건축사협회 인증건축사들은 뭐를 잘하더라. 그러니까 순기능으로 보면 그런 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나쁜 상상을 하면 네. 서로 자기 회원 높이려고 우리 시험 보면 합격률이 90%가 넘는데 저기서 보면 10%밖에 안 된더라. 그런 나쁜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상상하는 것만 해도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어쨌건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현재 시험 주관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도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다변화시켜주고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도 저는 새로운 한국건축사협회에 바라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시험 제도를 제가 알기로 2027년에 변경을 할 네.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TF팀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관은 어쨌든 국토부가 주관을 해가지고 건축사협회 위임이라고 봐야겠죠. 건축사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을 내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건축사협회라면은 어떤 안을 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험에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험이 가장 큰 문제는 60점 넘는 사람들을 뽑는데 1년에 시험 보는 사람들의 만화의 10%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60점을 못 맞아가지고 10명이 보면 한 명밖에 시험을 못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저는 그거는 정말 숫자를 통제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시험을 두 번 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동시에 나오는 거가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준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기준에 맞춰서 온전하게 통과된 사람들인데 누가 그 사람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다하게 뽑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수 건축사 수를 통제를 해가지고 기존의 건축사들을 살리는 협회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건축사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생존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더 찾아가지고 어벽을 다양한 뭐 지금 뭐 지역안전센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시키거나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건축사를
채용을 하고 건축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하는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협회는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업무 대가가 정상화되고 그 정상화된 업무 대가만큼의 도면을 그리려면 지금만큼 많은 개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건축사 수가 모자란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건축사 수를 제한해야 우리 밥그릇 지켜진다는 논리랑 그 하나 된 강한 협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랑 상충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강한 협회는 되게 많은 수의 회원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수의 회원이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 회원이 세대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대가 넓어질 때 하나의 협회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협회는 만들어야 되는데 진입문은 줄이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추수를 했는데 그 내년에 새로 추수하는 건 별로고 탈곡하다 떨어진 걸 줍겠다는 거죠. 유무가입의 대상이 이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회원들한테 네. 집중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더 문을 열어서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무가입의 의도를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설계 대가를 높이는 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설계비를 많이 받으면 그냥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설계비를 많이 받는다는 거 사실 어느 클라이언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이랑 똑같이 도면 30점 그렸는데 또 설계비 3배 달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주겠어요. 그럼요. 결국에는 기존에 그 도면 30점 그려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걸로 건물을 짓던 건축사들이 도면을 이제 몇 배로 더 그려야 되는데 과연 그럴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 없이 설계비 정상화를 시킬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설계 퀄리티 또한 이렇게 올라가고 국민들 모두가 이 설계 퀄리티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건축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거를 설계비를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사실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너무 없고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체가 되게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소비자가 클라이언트가 네. 알아야죠. 네. 내가 그만한 서비스를 못 받으면 잘못됐다는 거. 맞아요. 뭐 그럼 사실은 한국건축사협회가 그런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한국건축사협회 회원들은 회원들이 지켜야 될 서비스 품질의 기준을 좀 정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건축사 사실은 협회가 두 개가 되면은 저는 사무소 간판 밑에 붙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키라인지 네. 어딘지 네. 그렇다면 뭐 한국건축사협회가 붙은 간판에 들어가면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받게 될 최소 도면 종류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거 기준을 정하고 그거를 안 하고 돈을 받는 회원들을 오히려 규제하고 네, 네. 그거는 좀 네.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작년인가 그 가설계를 하지 맙시다. 네.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만 네, 네, 네. 계획 설계도 저 캐치프레이즈 까먹었는데 하여튼 계획 설계도 일이다. 돈 받아라. 네, 건축 상담. 네. 상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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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가 기준도 서울시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건축사들 대상으로만 홍보를 하면 그거 참 갑자기 쉽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네, 예전에는 네.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가고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료 공사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잠깐 사무실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게 해놓고 뭐 얼마입니다 얘기하기 참 힘들잖아요. 그거를 대국민 홍보를 사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서울시 건축사의 광고를 보신 적은 있죠. 라디오 네, 네, 라디오에서 네, 네, 네. 들은 적은 있는데 근데 이제 집 지으려면 건축사에게 맡겨야 됩니다에서 끝나잖아요. 그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니까 소비자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협회가 돼야 회원을 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거에 퀄리티를 안 올리고 어벽만 계속 넓혀가는 것도 네.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건축사협회랑 다른 방향성을 그런 데서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본업은 사실은 설계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게 감리는 그렇죠. 뒤에 배우고 네네. 어쨌건 설계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장 기본적인 업무일 거예요. 그거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집중해주는. 아, 그 건축사 보수 교육을 교육을 받고 갱신을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교육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육들을 만들어주고 정말 필요한 교육들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대국민 홍보를 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받고 그만큼의 돈을 받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만큼의 교육을 계속 받지 못하고서 그만큼의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만큼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건축사 보수 교육이라는 것, 건축사 교육이나 실무 교육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기존에 채우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 채우겠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한국 건축사협회가 창립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런 거였으면 좀 네. 좋은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네. 많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